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반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마쳤는데 그 반추의 네 과정에 따라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추의 네 과정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토출, 재저작, 재혼합, 재연화. 이 과정에 따라서 그대로 반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재저작과 재혼합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마쳤는데 오늘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불교에서는 공안을 창구하는 선승들 있죠? 예, 그 스님들, 선 창구하는 스님들에게 상상이나 추리,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화두 창구하는데 그것을 생각으로 예,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아, 무는 이러이러니까 이게 없을 무고 뭐 이러고 가잖아요. 큰 스님에게 그러면 당장 예, 그 일가를 예,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몽둥이 세례를 맞습니다. 다시 예,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다시 공부하도록. 예. 혹시라도 자기 상상과 추리로 공안의 뜻을 조금 깨쳤더라도 그것은 곧 스승에게 거부되고 다시 시작하도록 권고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상과 추리에 의한 하느님의 이미지, 그것은 결코 하느님 자체일까요? 아닐까요? 하느님에 대한 추리와 상상에 얻게 된 하느님의 이미지.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예. 그 고대에서 그 사막의 교부들 중에 그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사막의 은수자들을 그렇게 집요하게 그들을 괴롭혔던 이단 중에 하나가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스캔들을 일으켰던 이집트의 사막의 수도승들에게 이단이었던 그것이 신인동영론 이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생각하고 그 자기가 생각한 그 하느님 있죠. 자기 이미지로 생각한 그 하느님께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샤머니즘 이런 거와 조금 비슷하죠? 예, 이렇게. 그래서 고대에서는 많은 수도교부들은 특히 에바그리우스는 기도할 때 절대로 상상이나 공상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또한 십자가의 성유안은 이러한 상상이나 추리는 불완전한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초월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에 머물게 되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반추기도에서는 기존의 여러 그 묵상 방법들과 달리 상상과 추리의 작용을 예, 이렇게 거부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신망에로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신망에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말씀을 천천히 되뇌이고 암송하는 수도승들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기교나 테크닉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뭐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아무런 부담 없이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예, 이것을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트회의 앙드레 루프 아빠스님, 이분은 불란스의 트라피스트회 아빠스님인데 현대의 영성가입니다. 많은 영성 서적들을 썼고 이것이 다른 뭐 영어로도 번역이 되었고 또 한국 우리 한국에도 좀 이분 책들이 몇 권이 번역이 되었고 예, 주로 뭐 이태리어로도 번역이 되고 아무튼 여러 언어로 예, 많이 이분의 영성적인 책들이 번역되고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앙드레 루프 아파스님인데 이분은 인용합니다. 하나의 성경 말씀에 스스로를 내어 맡기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천천히 그 말씀을 되풀이함으로써
마치 과일에서 과즙을 짜내듯이 그 말씀의 속뜻을 모두 얻어내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 말씀에서 자양분을 받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먹이며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된다. 이때 내 마음 속에는 새로운 빛이 가득하게 되고 나는 보다 깊이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은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나의 본질이 된다. 나의 내면 깊숙이 파고 내려와서 끊임없이 자양분을 제공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나의 내적인 존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그 과일을 먹을 때 씹다 보면 그 과즙을 맛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되씹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뼛속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우리의 내적 자양분, 영혼의 그런 자양분이 되어서 새로운 인간으로 변모시켜 간다는 겁니다. 예수의 윌리엄 존스턴 신부님 역시 이분 지금 일본 상지대학 소피아 대학의 비교종교학과 교수로 있죠. 예, 그 아일랜드 분으로 알고 있고 많은 신비적인 책들을 많이 저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와 불교의 그 영성 있죠. 이것을 같이 비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분 윌리엄 존스턴 신부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경 문구든 계속 맛있게 되새기는 것도 훌륭한 명상법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분은 이제 예수 회원이니까 예수의 인야시오 영신 수련을 주로 이제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대에서 했더니 단순한 묵상법도 훌륭한 묵상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걱정과 쓸데없는 생각과 추리를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추리하지도 말고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저 단순하게 그 말을 끊임없이 암송하면서 음미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신비를 깨닫게 될 때 몸이라는 말은 더욱더 힘차게 발음되고 나의 몸과 그 말씀은 이제 하나가 되게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머리로 아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가게 하는 도와주는 기도,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루미네이팅 프레이어 반추 기도 또 묵상 수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은 그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 의미들이 어느 날 어느 때 갑자기 더 깊게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요한 까시아누스가 전해준 담화집에 보면 이삭 아빠는 이 뜨거우면서도 짧게 그리고 자주 기도의 실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짧은 성서 말씀이나 또 성구 혹은 문구들 있죠, 성서에 이것을 꾸준히 사용하고 계속 묵상하여 강해진다면 마침내 우리는 온갖 사고 방식의 풍부하고 충만한 자료들을 이제 이렇게 버리게 되고 이 구절 안에 머물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화집 제 10권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말씀을 자주 열렬하게 이렇게 암송 혹은 되뇌임 혹은 반추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일치가 가능하게 되고 그의 마음과 기도의 단순성과 또 통일성 이런 것을 갖게 됩니다.
이때 기도를 바치는 이는 논리적인 성찰이나 반성, 묵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고요하고 단순한 사랑에 찬 예배로 그냥 그 현존 안에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추기도를 할 때는 고요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열렬하게 말씀을 대씹음으로써 그 맛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 성경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요? 반추란 네 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토출, 그리고 재저작, 재혼합, 재연하. 이제 앞에까지 우리가 이제 혼합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재연하입니다. 네 번째 과정에서. 이 단계는 말씀과 내가 하나됨의 단계, 즉 내가 말씀 자체가 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대씹어진 음식물은 재연화를 통해서 이제 반추동물의 위와 장의 소화계통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로 흡수되게 됩니다. 반추기도 역시 이 되뇌어진 또 암송되어진 대씹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풍요로운 맛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내장에 흡수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살찌우게 되고 분주한 활동 한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말씀과 내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게 되며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도 없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그런 높은 경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 깨달음을 추구했던 선승들의 경우와도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할 주제는 그리스도교의 영적 여정하고 선불교의 영적 여정, 예, 불교보다도 선불교 깨달음을 향한 여정, 이것을 좀 비교하는 작업을 좀 할 예정입니다. 흔히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여정을 소를 주제로 해서 예,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열 가지 소를 주제로 한 열 가지 그림 혹시 예, 심우도 혹은 십우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혹시 그 우리 한국에서 나왔던 영화 중에 불교 영화들 몇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 혹시 좀 애매모호하면서도 조금 이해하기 좀 쉽지 않았던 그 불교 영화 혹시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는가 이 영화 혹시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이 시부도를 예, 표현해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안에 보면은 갑자기 소가 막 뛰고 동자가 막 따라가기도 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그런 게 나타나죠. 이 시부도를 알지 못하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부도가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은 혹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시부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히 설명하고 다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